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시청료 KBS 시청료 거부운동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KBS 시청료 거부운동 본부에서 1년여 동안 앞점고초하며 서명을 받아온 그 인원이 25만을 치닫고 있습니다. 드디어 당이 나섰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등겹고 KBS를 폭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같이 국민 여러분, 방송법도 바꿔야 되고요. 테레비가 없어도 시청료를 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방송법을 바꾸는 데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행사가 시작될 텐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정리. 대한민국 공마전을 다룬 시사기의 추상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용기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나마 죽어가는 KBS를 살릴 양심의 뉴스, 정의의 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KBS의 누군가는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서 재방송 불박이라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KBS의 현실입니다. KBS를 이대로 봐야만 합니까, 여러분? 최근에는 총선 개입 보도라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소식을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슬쩍 띄우는 그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 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쳤어! 미쳤어! 당일 9시 뉴스의 시청률은 12.4%였습니다. 무려 248만 가구에게 방송된 내용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묵과했습니까? 불법 편파 방송해놓고 사과는 찔끔 14초, 찔끔 사과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다시 보기 위해서 숨겨놓고 국민들이 못 보겠습니다. 제가 비판 성명을 내니까 뒤늦게 슬그머니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과입니까? 가짜 사과입니까, 여러분? 가짜 사과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상화된 공영방송입니까? 이게 정상화된 공영방송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겠습니다. 권력과 한통 속인 언론은 건강한 여론을 위협하는 흉기일 뿐입니다.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언론은 죽은 언론입니다. KBS를 비롯해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대다수의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론의 뉴스는, 그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방송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의 자유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정파적 입장을 버리지 못하는 편파의 자유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던 가짜 뉴스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치 권력이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가리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한 접근입니다.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을 즉각
멈추십시오. 광우병 개당, 천안함 개당, 세월호 개당, 사드 개당, 탄핵 개당, 5대 개당의 원조가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하십시오. 자성해라! 강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KBS는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편파, 왜곡, 조작, 선동방송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내부에서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폭주에 맞서서 일노조와 공영노조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방송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역설적으로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운동이 KBS를 살리는 길입니다. KBS 구성원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정권과 노조의 품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수신료 거부가 아니라 수신료 인상 등을 포함해서 국회가 뒷받침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대출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금 여의도에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5.18 청와대 공보 합당한 방송이 기생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보입니다. 정청 울고 먹고 있는 5.18 세력들이 지금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기생충입니다. 평화방송, 불법방송, KBS 해체하라!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원내 사령탑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앞으로 오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제대로부터 내보내, 제대로부터. 우리 박수가 너무 약해요, 우리 박수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화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와! 평화 동지 여러분, 오늘도 북한은 또 쏘았습니다. 두 발이나 쏘았습니다. 아직도 국방부가 분석 중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 원산에서 또 쏘아 올렸습니다. 정경도 나가! 여러분, 러시아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중국 항공기와 러시아 항공기가 이례적인 한 번도 없었던 폭격기 두 대가 꼬리를 물고 하는 군사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조기경보 통제 비행기도 같이 날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금 러시아에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자신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비행기들이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항의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접근했습니다. 독도 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결국 일본은 말도 안 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한미 일의 삼각 안보 공조 체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친북 안보 실험 북중러로 가겠다 하는 의사를 넌지시 표시하니 그 틈을 노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안보가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파탄이 나도 잘 모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파탄이 나도, 그리고 이 정부가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은 오로지 감정호소만 하고 주창가만 외치고 있어도 국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왜 모릅니까? 공영방송 KBS가 편파 방송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대안을 똑똑히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보복, 한미 동맹에도, 한미 안보 협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일본은 즉각 철회해야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수출 보복에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외교적 해법 제대로 실시해야 되고 산업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장단기 정책도 제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 끝마다 추경 핑계됩니다. 기승전 추경입니다. 추경 뭐냐? 나타납니다. 엑스도 확정 안 됐습니다. 항공도 확정 안 됐습니다. 1200억 3000억 돈 만족 긁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도 국민들이 속습니다. 다 잘못된 방송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KBS. 제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이 정부는 신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 작년 후에 신독재의 길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정권을 잡습니다. 이 정권 위기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정만 찾아다닙니다. 이 정권 2년 동안 적폐 청산만 외쳤습니다. 세 번째, 방송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그것이 바로 KBS 장악 아닙니까, 이 정부에? 이미 KBS의 편파 왜곡, 그리고 청와대에 의해 장악된 KBS의 모습에 대해서는 박해준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다 용기있게 만든 탈원전의 폐해, 태양광 비리에 관한 방송은, 시사기획창은 재방송도 못하게 하는 청와대입니다. 전화 한마디 해서 형님 잘 봐달라고 사정했던 박근혜 정권의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것으로 집행유예형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방송도 못하게 한 청와대 홍보수석 어제도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러시아 옹호하는 그런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수석 즉각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KBS 장악 의도 즉각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의 신동체 3단계가 방송의 장악입니다. 우리가 저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단계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스트트랙 투쟁입니다. 저희는 지금 내몰릴 만큼 내몰렸습니다. 야당이 내몰렸다고 저희가 그냥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몰린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유계입니다, 여러분!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동참해서 이제 공영방송 KBS가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KBS의 양심 있는 기자들이 그 목소리를 드높여서 KBS가 우리 국민의 이 사랑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더우십니까? 괜찮습니다. 더우십니까? 괜찮습니다. 나라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시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규탄 구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공 뚫린 문재인 정권, 영해 뚫린 문재인 정권, 악구 파탄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문재인 정권, 홍위방송, KBS, 각성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노골적인 총선개입 KBS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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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방송 민심 조작 KBS 해체하라! 폭파하라! 폭파하라! 해체하라! 폭파하라! 나팔수 KBS 수신료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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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기울어진 정치권에서 여당인, 야당인 채 하는 여당들 속에서 싸우는 분입니다. 당을 올곧게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황교안 당대표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동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이 정부의 폭망 실정 규탄하러 오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폭망입니다. 정말 폭망이죠? 예. 폭망이죠? 예. 우리가 바로 사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붙여야 돼, 따라붙여! 그런데, 오늘 우리는 KBS 불공정을 규탄하러 왔지만, 안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 안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네! 엊그제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 남기들이 우리 동해에 와서 휘젓고 다녔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돼! 일본은 독도가 자기 거라고 거기서 엄청거리고 있어요. 일본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 규탄합니다! 규탄합니다! 우리 같이 규탄합시다!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게다가 북한 오늘 아침에 뭘 했습니까? 미사일 발사했어요. 정부는 뭐라고 발표하고 있습니까? 발사체라고 그래요. 미사일 분명한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아이, 이래도 됩니까, 미친 여러분? 미친놈이야, 미친놈. 정말 이 정권 미친 정권이야, 미친놈이야, 이거. 우리들은 우리 안보의 현 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위협은 물론이고 중국, 안보, 러시아, 또 일본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정말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여러분 우리 직면에 있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문재인! 문재인! 그런데도 좌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공군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투기 폭격기 30여대가 독도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NSC 열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해버리는 게 다 위험 상황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거 안 하고 무슨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부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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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고집스러운 친북 정책이 결합해서 지금의 우리 엄중한 안보 위기를 불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잠깐만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KBS 잘 아시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의 나팔수가 대접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KBS의 주인공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바로 KBS의 주인입니다. 권력으로부터도 또 자본으로부터도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워야 공정한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KBS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친북 좌파 세력들은 KBS를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KBS는 청와대 문재인 홍보 본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송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제대로 방송하면 쫓아내버립니다. KBS 전임 보도국장 불법 해임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돼. 성명서 한 장 냈다고 기자들 무더기로 징계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핍박하고 내쫓고 또 좌파 친문 세력들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게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안 돼요. 쫓아낸 그 자리에는 친 정권 인사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만들고 또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합세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KBS 주무르고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공개적으로 대통령 응원한다고 한 사람이 지금 KBS 사장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부실 경영, 편파 방송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거부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게 국민의 뜻에 맞는 정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합의로 국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문자 메시지 보내서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장 당장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가! 나가! 양승동 나가! 사장입니다. 양승동 사장 물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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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의 엉터리 경영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편파 방송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가명대로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기 있는 기자들이 청와대와 태영광 PD를 파헤치니까 청와대 수석이 전화를 걸어서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사회입니까? 예정됐던 재방송도 못하게 될것 합니다. 이게 과연 공영방송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아예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린다고 해요. 문재인 정권 2년이 넘도록 KBS가 이 정권 비판하는 뉴스 내보내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딱 한번 용기 있게 정권 비판 방송 내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을 지금 없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